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의 영성 TV입니다. 저는 오늘 케네스 해긴의 사역 중 일부 사람들이 비판하는 영상에 대해 영적인 분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이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케네스 해긴이 하고 있는 사역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짓 선자의 사역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참 선자의 사역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 영상에서 그가 사역하는 행동만 보고 거짓 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케네스 해긴의 사역은 참된 성령의 사역이고 그는 참된 선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의 사역 중 혀를 낼름거린다거나 그리고 그의 행동이 추태라고 말합니다. 혀를 낼름거리는 해긴의 행동에는 악령의 어떠한 역사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행동과 관계없이 성령께서는 해긴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판하는 자들의 말은 해긴의 보편적이지 않는 행동을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지적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영분별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해긴의 행동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긴의 육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주 강한 불의 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의 온몸으로 불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해긴을 보조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긴에게 흐르는 성령이 접촉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웃음 희락이 나타납니다. 그가 웃고 숨을 내뿜을 때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할 때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영상의 마지막쯤에서 한 사람을 향해 선포할 때 강력한 성령이 하늘에서 그에게 강타하였습니다. 강타한 것은 강력한 성령의 불입니다. 이 동영상의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에서 거짓 선자다, 참 선자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거나 성령이 역사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케네스 해긴의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사역 전체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선포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케네스 해긴의 사역은 참된 성령의 사역입니다. 혹여 누군가가 해긴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역에서 해긴과 같은 형태를 띨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역을 할지는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성령의 사역이 오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신앙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have that chair. Woo!